여러분들의 계좌는 구독 후와 구독 전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달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고개는 TV입니다. 오늘은 N83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N83 처음에 상장했을 때 52,000원인가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상장한 지 한 3, 4일밖에 되지 않은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은 19,600원으로 뭐 장마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중에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523억원으로 떨어졌다.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4,000억이었는데 2,500억 정도가 증발을 하는 그런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회사가 점차적으로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엄청나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1분기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투자도 받았으니까 이제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상당히 뭐 흐름 자체가 좋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유통 주식 수량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아직 작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공모개요 이거 보시면은, 자, 원래는 모집가액이 16,000원에다가 매출을 갖다가 한 240억 정도를 갖다가 모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증권회사들이 인수방법 총액인수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 뭐 총액인수, 뭐 잔액인수, 뭐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11,000원에서 13,000원이었는데 확정을 16,000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는, 아, 적절하게 회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요 가격대라는 거를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VFX를 활용한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업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비주얼 이펙트, 이거 뭐 특수효과 이렇게 얘기해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회사가 여기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면은 양력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력이 받침이 되는구나. 거기다가 플러스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매출액도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도 뭐 대략적으로 곱하기 4 하면은 전년도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력진들도 보시면은 뭐 대표이사들 다 이력이 뭐 덱스터 출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력도 있는 임원진들이 대표이사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무한하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덱스터를 한번 끌고 와봤어요. 덱스터 오늘 6,530원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659억이다. 지금 아까 봐줬던 N83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비교 확연하게 되는 게 매출액 자체는 아직까지 요 덱스터가 높은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얘들은 적자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더 가산점을 줄 수가 있겠어요? N83에게 가산점을 더 줘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유보율 자체도 당연히 덱스터보다는 N83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나 이런 분들이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더 빵빵하긴 하지만 뭐 어때요? 유통주식 수량 역시도 N83은 훨씬 더 좋은 편이다. 여기 보세요. 21%가 534만인데 아까 50%가 대략적으로 380만이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유증을 많이 받고 여러가지 회사에서 자본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주가치가 희석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N83의 가격이 괜찮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덱스터가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덱스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는 조금 더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신주 상장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등락폭은 분명히 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평가는 아니고 저평가 범위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뭐 사실상 뭐 차트 분석은 크게 할 이유가 없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분석은 할 이유가 없고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안 하면 좋은 거예요. 최대한 안 하면 좋은 건데 대부분이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나게 높은 차익을 바라고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 만약에 N83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N83 여기 있는 이 고점 있잖아요. 54,800원까지 이거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냉정하게 딱 요 정도 한 22,500원 선까지 터치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여기서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거든요.
이런 종목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거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차트가 더 많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2분기와 3분기가 과연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상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공모 자체가 투기다, 투기.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박살나는 건데 이거는 떨어졌고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모주 투자하는 채널, 추천한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삶에 도움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채널들은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걸 조금 자제해 보시기 바라고 차라리 제 영상, 과거 영상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보는 눈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 투자하기 너무 힘드시고 시드가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이나 선물 실전방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도 쌓아가시고 동일 기간에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과 다음 안정감을 통한 건강을 잃지 않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만 보내드리고 영업 전화 같은 거 절대 안 하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드리면서 저희 수익도 창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식까지 전달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M83 요거 기억하세요. 21,500원에서 한번 자르는 게 제일 좋다. 10%가 남의 집개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